이건 저희 단체 근무 착장이에요. 화이트. 오늘은 완전 손이 대박이에요. 대박이죠. 밖에도 대박이에요. 상당히 굵고 맞으면 아픈 친구들이에요. 아시아의 모자는 그래도 춤을 안 췄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게 더 아프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예뻐요. 그래서 볼게요. 되게 반짝반짝하죠. 응급 이멀든시. 지금 이거 한 방에 피스가 뚝 떨어졌어요. 손목 올리기를 할 때가 왔고요.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아팠죠. 나이트를 갈아입고 와보겠습니다. 이따가도 사진 많이 찍어서 또 나중에 올릴게요. 와 멋있는데. 와 지금 스틱 뮤비 중에 불은 처음 아니 훔쳤어요. 와. 와! 철판 유리 같아요. 얘들아 지금 막 열어요. 그럼 우리 불 만나는 거야 불 맛? 매운맛 있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밑으로 소리. 근데 여기에 좀 숨겨놓은 진짜 나잖아? 나잖아. 세영 언니가 이번에 빨간 머리를 염색하고 제가 파란 머리를 염색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채령 언니랑 같이 많이 붙어 있으려고. 그리고 이번 활동 때 많이 붙어 있자. 좋아. 보색. 블루 앤 레드. 대한민국. 이렇게 해야지. 대한민국.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진짜로. 진짜 타는 냄새. 진짜 타는 냄새. 어디서 타는 냄새. 너가 곧 들어갈 미구덩이. 찌리 향은 내 마음이. 다른 냄새. 너 마피아, 너 마피아야. We do it like a mafia. 아 이때가 일 바빠 쉬는 거. 빠, 하, 하, 해, 네. 가만히 뒤에 뒤쪽 가만히.
야, 근데 you will like a mafia. 어디가 킬링 컨트롤인가? 거기도 그렇고 어젯밤에도 어젯밤에도 약간 아 거기도 맞네? 마피아는 누구일까 진짜? 너 그럴 줄 알았어. 생긴 게 딱 봐도 마피아야. 고마워. 아 근데 이런 사람들 오히려 용감한 경찰 이런 뭔지 알지? 이렇게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 이 마피아. 어 누구다 마피아? 근데 그렇게는 너무 뻔하지 않아? 맞아. 그러게 원래 그런 척하는 거야. 너지. 너야. 제일 아무렇지 않게 웃고 다니면서 친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못하면 좋지. 하고 싶은데 마피아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줬어. 정답. 저희가 디테일을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디테일하게 맞추거든요. 각도, 가져오는 발, 시작하는 골반, 각도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제가 편한 대로 추다 보면은 그걸 고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한번 편한 걸 찾게 되면은. 그래서 아, 아는데 그게 안 나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눈빛과 표정이 제일 아무래도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퍼포먼스도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지만 그 퍼포먼스 안에서도 춤만 막 춘다고 멋있음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속에 숨겨진 그 여유로운 눈빛이 저는 이번 뮤직비디오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눈빛을 잘 지켜봐주세요. 있지 하면 눈빛이죠. 이거 봐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끝에 리아랑 저 좀 봐주세요. 저희가 이동을 원래 해야 다음에 근데 끝내야 되는데 다음까지 하는 줄 알고 이동을 한 거예요 제가. 여기 여기 어, 갑자기 끝났는데 나한테 갑자기 오늘 명실 딱 치더니 갑자기 자기도 받아주고 일어나서 귀에 바람을? 바람을 부은 게 아니라 뽀뽀했어 귀에. 네, 네. 불렀어? 여기는 제 개인 버전 촬영장인데요. 아까 불 나오는 세트장 보셨죠? 거기가 제 세트장이에요. 이 동그랗고 예쁜 탁자? 하나 남은 의자에 제가 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추리를 해보자면 내가 마피아야. 이거를 이번 씬에서 완벽하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마피아야. I'm the mafia.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 그리고 이런 악세사리까지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멋있죠, 뭔가? 이어 커플이 했거든요. 예쁘죠? 이게 포인트라고 하셨어요. 넌 모르지? 이게 포인트라고 하시면서 계속 웃어주셨어요. 저희를 위해. 그래서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는 촬영이었고 미찌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힘이 나요. 진짜 집 가서 법을 해야겠다. 안녕. 누가 대답할래? 대답하고 싶은 사람. 시민이다. 네. 방방한 사람. 저요. 저의 타이틀곡이 마피아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본색을 숨기고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매우 딥하면서도 무겁지만 굉장히 반전 매력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지세대가 마피아 게임을 되게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참고를 해서 더 멋있게 이렇게 해석을 한 곡입니다. 언니, 네. 정체를 숨기고 그래, 류진이가 정리를 한번 딱 해보자. 아니지.
왜? 왜 웃어? 아니야 그냥 맞습니다. 아니야 마피아 게임에 빗대어 좀 볼까 하는 그런 불구덩이! 아 저도 불 그 백이 제 세트거든요. 불백 불백 역시 불백 와 불백 딱이다. 네, 제가 원래도 불백을 좋아하는데 불을 백으로 해서 불백에서 이렇게 아 저희 삶, 저희 뮤비에 대한 설명. 뭐요? 저희가 이번에 Day and Night가 있습니다. 낮과 밤이요? 낮과 밤이 아니고 Day and Night입니다. 너 마피아지? 마피아는 한글씩 낮과 밤. 낮과 밤. 나이트 버전이 저희의 본색인 거고요. 데이에는 그걸 숨기고 저희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 뮤직비디오 배경에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면서 좀 재밌게 보실 만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세요. 벤트라고 하죠. 그걸 이렇게 알려준다고? 마피아지. 해시태그 H 해시태그 해야지 시작 해시태그 개수 해시태그 불백 마침내 해시태그 이중인격 해시태그 누구일까 오케이 좋습니다 리얼 눈빛 연기 얼굴 비주얼 퍼포먼스 퍼포먼스 요거 맞지 요거 맞지 퍼포먼스 하나 둘 셋 퍼포먼스 진짜 잘 담긴 것 같아요. 어. 아, 여기 퍼포먼스 맛집입니다. 네, 퍼포먼스 하나 주세요. 네, 네, 네 돌립니다. 네, 퍼포먼스 하나 주세요. 퍼포먼스 하나, 얼굴 하나. 네, 우선. 마피아는 하나, 둘, 셋. 뭐야? 이 사람들이 왜 항상 마피아 게임하면 저입니까? 언니는 뭔가 길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길을 잘못 알고 있다고요? 맞아. 원래 길지예요. 근데 설명돼. 아 류진이다. 계속해서 힌트를 줬거든요. 근데 언니 혼자 약간 캐치를 못한. 류진이 나와. 근데 이거는 나도 솔직히 류진이었어. 진짜. 마피아 게임 영상을 봤었거든요. 주변 인물이. 아 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로 누가 마피아인지 찾아내는 근데 거예요? 근데 잠깐만. 난 쿨하게 먼저 일어나도록 야, 얘는 심이다. 어? 어? 그러면? 내가 아니야. 나 길 잘 찾는다고. 너. 너 맞아. 나 길 잘 먼저 자리를 뜯으러 나 길 잘 나 길 잘 찾는다고. 개수. 길 잘 찾는다고. 그거는 다음에 발표하도록 하지. 그러도록 하지. 나 아니라는 꼭 맛있도록 하지. 그거는 저는 이런 헛다리 짓는다. 개수. 개수. 누구야 누구?